자, 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비스트 캐스터라는 게임이고요. 화려하네요. 500만 명이 다운로드 했고 별점 5개 준 사람이 16만 명. 별점 4.4짜리 게임으로 컨트롤이 어려워서 안 좋다는 평이 많고 재밌다는 평도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저도 해보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스크린샷 한번 보고 댓글 한번 받은 거라. 아, 이거요? 무슨 한국어 지원은 안 되고요. 영어로 하는 게임입니다. 3D 게임이라고 해요. 3D에서 이동을 하면서 야, 되게 퀄 좋지 않나요? 모바일 게임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아, 누르면 그냥 가는 거야? 아, 이동기가 아니라? 아, 그래? 신기하네. 뭐야? 아, 시점. 아, 나 이름 곤란한데. 애플레이어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는 거라서 컴퓨터로 이름은 불편하거든요. 아유, 잘 안 되죠. 마우스가 좀 호환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보는 곳으로 가는 거야?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좀 불편한데. 감도 되게 좋아. 내 생각에 몬스터를 흔적을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대한 몬스터 잡는 전사 같은 경우에 거대한 도끼나 나왔죠. 칼 같은 거 쓰잖아요. 여기는 건방이네요. 아, 턴제야? 아, 턴제야? 신기하네. 오, 되게 쿨 좋은데. 아, 컨트롤이 어렵다 그래서 선제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피해보자. 피하고. 그리고, 아, 이렇게. 아, 팔 뻗는 쪽으로 피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DASFZ는 삭제. 아, 좋아. 한 손으로 하면 되겠다. 아, 연속으로 때릴 수 있네요. 언제 죽어? 방어키 뭐더라? S였나? S였죠. 공격밖에 안 되네. 아, 모아서! 그렇지. 너무 멀쩡하신 것 같은데? 아, 싸워보자. 피하고. 들어와. 피하고. 들어와. 아, 너무 딜레이 크다. 자, 아, 막고. 다 막으면 안 돼? 피하고. 피하고. 모아서 때리고. 모아서 때리는 거 너무 좋다. 어우, 재밌는데. 컬이 장난이야. 막아. 아, 내가 안 누른 게 아니라 안 먹힌 겁니다. 그냥 맞는 이벤트인가 봐요. 괜찮은데, 게임. 의외로 괜찮은데, 업적 달성. 자, 좀 가보죠. 내가 클릭을 해서 먹는 거네, 이번엔. 자, 이제 가자. 그러니까 맵을 어떻게 봐야 돼?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이건 내가 뭐 볼까? 아, 이렇게. 아. 이동하는 게 되게 특이하다. 지도. 이런 지도 말고 이 지도를 보여줘. 이 지도를. 아, 이렇게. 오,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보자.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가 좀 안 나오네요. 나 자동으로 가게 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사냥을 나서야죠. 퀘스트 튜토리얼 되게 세세했는데 건널 수가 없다. 돌아가야 된다. 가려면 가야지. 너무 근데 정신없다. 전투는 마음에 드는데 의외로 고퀄이라서. 토끼 잡아. 저기 뭐 있어. 빨간 거 있어. 저기 좀 가야 되나 보다. 더 가.
아, 이게 붉은색이 되면은 여기 늑대 있죠? 일단 먹고 붙자 붙자. 어, 야야, 이게 맞고. 아, 제한이 있네. 아, 막는 횟수 제한이 있네. 피해주고요. 꿀잼인데 죽여. 오케이. 35에 25골드. 늑대를 죽였는데 돈을 주냐? 늑대가 돈을 갖고 있었나? 40. 오, 괜찮은데? 되게 재밌는데? 더할것 같진 않은데. 아, 더할것 같진 않은데. 되게 재밌다. 잘 만들었어. 약초 아까 하나 있던 거 내가 못 먹은 것 같은데? 그쵸? 저기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옆쪽에? 아닌가? 몬스터 잡으면은 근처에 있던 게다 사라지나? 약초 7개 모아오라 그래서 이게 업적인지 제 여자 퀘스트 준 건지 잘못 봤는데 모으러 가겠습니다. 저기도 몬스터가 있는데 문 뒤라서 못 가겠네요? 약초를 찾자. 좋아, 좋아. 저기 몬스터 있네, 저쪽에. 갈 수가 없어, 문제지. 야, 왜, 아, 맵이 너무 보기 힘들어. 올라가는 데가 있는 거야? 저렇게 해놓은 거 보면? 나는 바닥에 있는 거다 주워주고, 광고도 하나도 안 나온다, 신기한 게. 나올 법한데. 이노티아처럼 순수하게 게임 관련된 용도로 가급인가? 일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일로 올라가고요, 일단. 이렇게 도는 게 맞는 것 같죠? 미니맵을 믿을 수가 없어. 돌아야 돼.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번 퀘스트는 이거 두개더 모으는 거. 레벨 1이고, 아직도 1이에요? 레벨업이 조금 더디네요. 활 있어, 활. 활이 아니네? 활 맞는데? 안 먹어지냐? 안 먹어지는 건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있다. 온 김에 늑대랑도 싸우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볼까? 돌아가라고 떠있죠, 마크. 새로운 거. 일단은, 돌아간 다음에. 이리 와봐. 아, 이제 쉽지. 아아! 들어와. 그치. 얘는 딱히 모을 필요도 없다. 아, 100이 돼야지. 아, 레벨업이 돼야지. 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뭐가 이러냐? 아, 이거는 돈 내면은 방어 횟수, 아, 방패 내구도 같은 건가 보다. 데미지로 할래? 데미지 업. 맥스 레벨만큼만 올릴 수가 있네요. 2레벨에서 2레벨까지밖에 안 되고요. 업적. 아이야 받고.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광고도 없는데? 아, 자꾸 이동 헷갈려. 딴거 몰라도 이동은 진짜 불편하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 이동은. 이동 불편하다는 댓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만하네. 이동은 좀 아니고, 딴건다 재밌는데, 이동은 좀 아니야. 전투 재밌어. 화려해.
나 보고 놀란 게 500만 다운이더라고요. 디지몬 링크즈가 500만인데 지금 뭐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때 500이었거든요. 간신히 500 넘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했길래 사실 스크린샷 같은 거 보면 조금 마이너한 게임 같은 느낌이 냄새가 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퀄이 좋네요. 저기 뭐 있어? 아, 울프 사냥? 뭐냐? 막주 어디 갑자기? 일단은 올라가서 저거는 체력이 회복되는 거니까 아껴 두겠습니다. 저쪽이요? 저쪽 가보자. 가고 그 다음에 잡자. 늑대 잡게 될 테니까 토끼는 먹어주고요. 재밌는데? 절로 가자. 만약에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모르겠네요. 이쪽이죠. 느낌표. 아,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인다, 지도가. 그런 기능이 있을 필요가 있나? 도끼 좀 줘, 도끼. 이 포인트 대체 어디다 쓰는 건데? 경험치인가 그냥? 아, 160이 들어왔던 거 치고는 아, 100이 들어, 90이 들어. 아, 경험치구나. 아, 경험치 맞구나. 돈이 최고네, 결론은. 돈이 최고시네. 내려가자. 여기 있는 그냥 내려왔는데 내려가는 거리도 제한이 있구나. 울프 잡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아주 재밌어요. 실드도 저렴하고 파! 아, 아깝다. 피하고 아자! 35에 25원. 좋습니다.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거 뭐야? W 하면 W는 등록이 안 되는데 지 맘대로 움직이네요? 약간 원래 WASD를 하려다가 한번 틀었나 보다. 뭐이 W 인식이 있긴 하네. 체력도 회복하고 울프 3마리죠? 회복이 많이 있어서 어렵진 않아. 젠데 있는 거 잡아주고 딱 3마리네. 멍 때리고 있었는데 아자! 모을 필요가 없어. DPS가 워낙 좋아서 모으는 게 손해야. 그냥 살짝 모으는 건 괜찮은데 때리는 게 낫네. 100원. 업그레이드하자. 맥스 레벨까지 올렸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방어력은 방패 횟수 같고 내 생각엔 옷이 좀 들어오는 방어력 같거든요. 옷을 올리겠습니다. 방어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닥소울 할 때도. 아, 체력이네. 방패가 방어력이 맞나 보다, 그럼. 아니면 횟수던가. 닥소울 할 때도 방패 안 썼기 때문에. 방패 싫더라고. 스카이림 같은 게임 할 때는 밀리 할땐 좋은데 컨트롤 하면은 뭔가 손맛이 없어, 방패 하면은. 정신도 없고. 자. 올려보죠. 방패 횟수네. 올리지 말자. 이건 뭐야? 왜또 있는 거야, 이거? 기다려봐. 아니야. 25골드나 내릴 그건 아니야. 25골드 있지도 않지만. 시간대에 관련된 것 같거든요. 잡으러 가죠. 느리다. 다음 업이 200 안 써있네. 2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기 저 늑대 30원. 사냥할 만한 게 너무 없어. 아예 새거나 좀 많았으면 좋겠어. 사냥이 제일 재밌는데. 너무 쎄. DP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우, 퀘스트 클리어. 능치 받아주고요. 3레벨 이제 찍겠네요. 돈도 받아주고요. 일로는 못 가나? 아, 저 돌아가기 귀찮은데? 보내줘. 놓아줘, 놓아줘. 일단 돌아가자. 아, 돌아가서 캐스터는 여기서 활성화가 돼버렸는데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오우, 야, 상자. 이런 데서 숨겨놨냐. 아, 상자 모으라는 거였어, 캐스트가? 영알못이라. 죄송. 네 개를 어떻게 모아? 쪼버턴인 데서. 네 개가 있긴 해? 올라가 볼까? 어, 있네. 이렇게 네 개 찾으라고? 아, 좀 심했잖아. 아니, 숨겨놓지 마. 이거 숨겨져 있는 게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뭐 지도 같은 거에서 내가 보물 몇 개를 숨겨놨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이렇게 온 건가? 보물 찾은 거 치고는 돈이 없어. 늑대 한 마리 25원 주는 거 생각하면은 보물을 찾는데 과연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젠이 되게 빠르다. 여기는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다른 쪽에 있던가. 이 뒤쪽에 보면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그치? 그치? 없을 리가 없거든. 40. 어, 경험치 100. 레버 파즈 이러면? 이거 업적. 레벨업. 잠깐만, 일단 이거. 아, 자, 이거 먼저. 올릴 게 많다. 일단 이거 두 개. 데미지 먼저. 어, 데미지 두 개씩 올라간다. 3레벨인데도. 데미지 올리겠습니다. 체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워낙 세서. 데미지가. 빨리 때려서. 잡으면서 가자. 재밌네, 싸우는 거. 어, 꿀잼이네. 나는 세졌는데 얘는 안 세져. 그치. 적절하게 충전하면은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00원 기다려. 400원이야. 제 동네에도 토끼가 많거든요. 제 연천남 아니겠습니까? 님들 사는 데는 없겠지만 제가 사는 데는 길 가면 막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그래요. 부럽죠? 자연인이야.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대한 연천인. 아, 활 찾아보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도움 줄라나 보다? 아까 발견했던 그거죠? 나는 밥값 할라나 본데, 꼴을 보니까. 얘 활 찾아주고 싸우자, 남은 애들은. 무한 리젠이야. 키우는 맛이 있겠어? 근데 뒤에서 지금 빨간 점이 따라오는데 설마 활 갖고 나 뒤를 막 쏘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원래 뭐 자기 필요한 거 얻으면은 뒤통수 치는 그런. 여기 있네. 자, 살짝. 귀신같이 언제 보셨대? 나를 절벽 밑으로 밀어놓고. 잘 가. 그치. 너무 좋아, 딜이. 상대 한 대밖에 못 때려. 진작에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어떻게 활을 저기다 두고 오냐. 궁수의 생명인데. 자, 갈까?
너가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지. 내가 이제 그게 탱을 서면은 그런 뜻으로 지금 화를 받아간 거겠죠? 그렇게 믿겠어? 어, 뒤에서 빨간 거 따라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 어, 시뻘건 게 따라오니까 이제 싸봐. 구경만 하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아 이제 뭐 달라지겠지 이제 슬슬. 아 저것까지 잡고 가자. 너무 잡고 싶다. 안 되겠다. 내 욕망을 참을 수가 없다. 늑대 죽인다. 늑대 죽인다. 그렇지. 35 너무 꿀이야. 캐스트 깨면은 얼마나 주지도 않으면서. 겸치 이것도 주는구나. 3. 3은 필요 없어. 그래도 여기 안 올 것 같으니까 가져가겠습니다. 꼼꼼하죠? 아, 잠깐만요. 아,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건 아니겠어. 아, 마이크 아니라 스피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네요. 나 왜 이리로 왔죠? 아, 나 이제 다음 맵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그 심리가 날 밖으로 보내는데, 인간적으로 활 주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 관련 거 다 먹어놨는데 나중에 보스전하고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보스전 해도 어렵진 않겠다? 그치. 올리라 그러네? 올리자. 체력 올리겠습니다. 이제 130이 됐죠? 재밌어. 키워나가는 맛이 있어. 또 나왔어, 얘? 왜? 나 레벨업 시켜주려고? 돈 모아야겠다, 이제. 슬슬 경험치 올라가는 거 비례 생각해보면은 이제 모아야지 공격 찍겠다. 빨리 찍으려면. 너무 적게 모았나봐. 슬슬 이제 모아야겠네요. 다음 거 1업은 바로 해두고 싶으니까. 자. 지금 뭐가 활성화가 됐는데 뭐 어쩌란 거죠? 뭐 어쩌라고? 아니 캐스트가 활성화가 됐는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나무 무너뜨려서 가라고? 아, 야, 상호작용이 있어.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야, 너무 간이다. 가다가 심장 쫄려서 어떻게 가냐. 근데 이 정도 거리면 인간적으로 너희들 피지컬을 생각하면 뛰어넘을 수 있지 않냐? 괴물이랑도 싸우는데? 어, 사람이야! 뭐래? 지금 알아서 나오지. 아. 어쭈? 어쭈 제법? 우리 궁수는 그럼 뭐 하세요? 아 잠깐만. 아자자자 안 지기잖아. 들어와 다 들어와. 아 잠깐만. 어? 쇽. 오 이런 것도 돼? 야, 갓게 모졌다리. 노래가 너무 없어 심심해. 자, 아저씨 구해주고요. 18, 4. 기다려. 캐스트 그만 줘야. 비스트 캐스트라도 그렇지 좀 심했잖아. 나 그 서린 잡으려고 온 거 아니었어? 하나씩 풀리는 거 같은데? 조각. 아, 조각을 모아야 돼? 펜던트 조각 같은 거 맞죠? 아마도?
여기서 우리 집은 안 지었네? 가자! 올라갈지 내려갈지인데 내려서 가자. 내려가는 길이 더 넓어 보이니까. 새로운 몬스터를 나왔으면 좋겠어. 늑대만 잡고 있어. 너무 비슷해야. 심지어 또 한 마리로 줄었어. 아 뭐야. 조금 시간차를 두겠다 이거지. 아자 140. 야 늑대 8마리 잡아야 돼? 야 그만해. 늑대만 잡으래. 동물학대로 잡혀가. 약초다. 아저씨 구해주는 건가 본데. 체력도 안 줘. 잘해야겠다 이거. 이제 맞으면 안 되겠다. 너무 대충. 아 그만. 네, 나 너 쳐낸다. 쳐내 안 쳐지는데? 아 이거 이펙트 나올 때만 쳐지나봐. 이럴 때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거를 아 보조하는 늑대를 잡아야 되는 거야 퀘스트가. 많이 준다 경험치? 좋은데? 오 55 우물상자 퀘스트. 아 좀 모으자. 예, 좀 더 레업이니까 2업 한 번에 하려면은 데미지로 다 찍어 눌러야지. 눌러야지. 네, 그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거지? 아, 진짜 시간차 안 돼. 야, 아, 너 너무. 아, 이거 내가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닐까? 아까 있네, 되는 타이밍이 있네. 치고요. 얘 죽기 직전 되면은 죽이는 타이밍이 나오네. 자, 매결 줍니다. 체력이 약간 후달리는데 방패 뭐 스킬 같은 거 떴다. 우물 상자도 여기 숨겨놨을라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위에 있을 것 같아. 우물 상자가 내 건, 그 약초가 내 건 상자도 있죠. 더 모아야겠죠? 제대로 하려면은. 어 약초. 내 약초 말고 아저씨 약초. 아저씨 약초. 약초 필요하긴 한데. 이제 안 맞을 자신 있어. 아주 아야야. 레벨업 하면 풀피 되지 않을까요? 게임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다음 거 업글 한 600원? 부르지 마. 동료 부르지 마. 아씨 너무 클릭 욕심 된다. 이제 준비하고 내려치고. 어 잠깐만. 어 오케이 레벨업. 어 그치 불피지. 자 어, 500원밖에 안 드네. 데미지 올려주고 650원 모아줍니다. 처음에 400원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재밌어. 그냥저냥 한번 할만해. 훌륭한 게임이야. 늑대만 출장 나와서 좀 질리긴 하는데 이건 분명이고. 들어와. 내려 찍고 파워샷. 아자. 오케이 600원만 모으면 된다. 아 퀘스트 좋구요. 130원. 오 됐다. 아 이씨 맞다 650원이지 여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야, 오다가 약초를 하나도 안 봤는데 제 생각에 10개 이상은 있거든요.
여기서 뭐 네 마리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양쪽에 한 마리씩 정도면 충분히. 잠깐만, 그렇지. 안 당하지. 그 정도는 안 당하지. 들어와. 아. 다른 거 눌렀어.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아자. 오케이. 50원. 데미지. 데미지가 짱이야. 데미지만큼 좋은 거 없어. 핸턴트 주걱이 안 나오는데. 보물 상자 하나랑 약초 4개만 해주면 되거든요. 아, 야, 아직 여기 놓으면 안 돼? 말로 하지. 뭐 쫓아내려고 그래. 여기가 보스 전 용도였나 보다. 누가 세운 걸까? 늑대가 세우지 않았을 텐데. 보물 상자 하나랑 여기서 왔었나? 기억이 안 나. 궁금어 기억 얘기야. 보물 상자 하나랑 약초 4 개만 해주면 되거든. 약초는 아마 좀 많을 거예요. 보물 상자에 비해서. 보물 상자는 맵에 가려져 있을 테고. 저쪽 돌아가면 있을라나? 일단 이렇게 잡자. 재밌어. 친구 어디다 두고 왔어? 지금이라면 한 방일지도 몰라. 아자! 그치. 한 방. 천 모아야 돼, 천. 내 생각에 다음 거 800 정도 예상하거든요? 천 모아서 풀자. 800이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아끼자. 업그레이드하지 말고 체력 넉넉해. 아, 이거 말고 여기 보물상자 있지 않을까? 여기 너무 가인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니? 안 되죠. 수준 여기로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야? 왜? 그치! 아, 이제 세 개만 더. 퀘스트. 경험치 너무 빨리 찬다. 돈은 없는데. 아, 깜짝이야. 아씨. 또 있네? 불렀다 이거지? 아. 27? 꼬래? 아, 뭐야. 자자. 아, 야, 왜 그래? 아, 야. 왜 그래? 아, 물량 먹으라고? 아, 이렇게. 이번에 막는다. 막으라고. 그렇지. 아, 막는. 아, 두 개 인식이 안 되니까 동시 인식이 안 되네요. 이 게임이 막 누르고 있으니까 안 되네. 변경 좀 할 수 있죠? 구태여 하나는 안 만들어주면? 아니 안 올릴 거야. 레벨업 할 거야. 그치, 하나 먹고 두 개만 더. 어, 그치. 이런데 숨겨놓으면 어떡하냐. 어, 여기 있네? 아, 바로 앞에서 좋아요. 저 할아버지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온 거야, 혼자서? 골드를 모아라. 돈을 왜 모아, 비트코트 없이. 비트코트 돈을 왜 모으냐? 장사하나, 여기서? 4개. 아, 토끼가 4골드였어? 2골드인 줄 알았는데. 좋네. 그래. 야, 얘 잡는 게 제일 나. 만만하고. 내가 만만하게 지금 막고 있긴 한데
만만합니다. 업적으로 주는 거는 안 치시네요. 치사하게. 불러와, 불러와, 다 불러와, 다 불러와. 불러와, 다 불러와. 그렇지. 내려 찍고. 오케이. 나오나 보다.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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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드디어 하나 완성했습니다. 레벨 1짜리 목걸이 됐죠? 이건가요? 어떻게 쓰는 건데? 아, 누르면 활성, 아, 체력 15업. 아, 이게 다야? 장난하나. 아, 무기 좀 줘, 무기. 보석으로 해방할 수 있다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풀릴 것 같은데? 지금 해방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해보자. 돈도 모아야 되고. 180원을 그냥 잡아서 주워도 모으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잡으라는 거겠지. 그치? 얘는 왼쪽으로. 얘는 뭐야, 벌써야? 뭐지? 아자! 40원. 설마 진짜 주워서 모으는 거야? 아니지? 아, 188, 아, 그쵸? 안 떠서. 레벨업 하겠다, 이러다? 아, 너무 지겹다, 근데. 아유, 늑대만 나와. 또 늑대 나오면은, 여유있게 잡고 또 늑대 나오면은 보석 쓰고. 아, 아, 아! 빨리 놓으신다, 이번에. 그렇지. 두 마리 더 잡으면 되죠? 오케이. 아, 좋아. 때리고. 아자! 반피. 좋구만. 왜 그냥 싸우네? 역시 남자야. 외로운 늑대지. 굿. 30원. 완료. 레벨업도 하고 체력도 채우고. 700원. 좋죠. 750원까지 모으겠습니다. 아, 그 보물상자 앞에? 들어와, 들어와. 늑대는 잽도 안 돼. 처음에 8 뜨던 딜이 지금은 23딜. 아, 잠깐만. 아, 뭐 한 거야? 그렇지. 아, 잠깐만. 이제 그거 해야지, 그치. 아, 죽을라고, 그치. 하얀 거 살려주려고 아주. 아자! 50원. 아까 걔네들보다 튼튼한가 보다. 경험치 약간 많이 주네. 10일 더 주네. 보스전 좀 시켜줘. 늑대 좀 그만 잡으라고 그러고. 여기네요? 새로운 지도 열어줍니다. 약간 어쌔신 크리드 같지 않나요? 높은 데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 아, 뭔가 되게 잘 만들었어. 뭐 이런 류의 플스 게임 같아. 이리로 내려가게 해주라. 눈밭인데. 올라가 그냥.
자. 신분 되게 많이 시키네 진짜. 어 그만 시키고 쟤네가 좀 이동하라 그래. 화를 왜 주워준 거야? 저기 놀 거면은. 가자 그냥 다 무시하고. 질린다. 얘랑 싸우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더 빨라. 이상 레벨업 안 해도 다 깰 것 같아 엔딩까지. 뻘짓만 안 하면. 가자. 이게 뭔데? 아 이거 가질.. 아 아까 없었잖아. 자 들어가면 돼? 아무 말도 안 나오냐? 그냥 나 혼자 가면 안 될까? 쟤 다 버리고? 어쭈? 들어와. 아 데미지지. 들어와. 아주 어우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근데 나? 아 나 뭐 한 거야? 아, 한 방이야? 어우 야 한 방 아니네? 아자! 컨트롤 할 게 없는데 그냥 때리면 되는데? 건배 불 묻었어. 어 이 페이지가 있구나. 피하고요. 들어와. 뭘 거야? 어 잠깐 잠깐 막아 막아 막아. 아 누르면 돼 이렇게? 뭐야? 뭐야? 뭐 어떻게 어쩌라고? 그렇지. 들어와. 아, 이 순서대로 누르나 보다. 아, 이렇게? 근데 이게 죽겠어. 잘 하면. 마지막. 그렇지. 어제 잠깐만 야야 야 웃기지마 다시 부활 안해. 아 어 에? 여기서부터요? 지사하네. 가자. 저런 거한테 지다니. 너무 끈질기잖아. 아래 둥글게 붉은 게 떠있긴 했는데 아니 천천히 차더라고요. 두 개가 차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냥 저번에 싸운 것까지 개새 된 줄 알고. 저번에 싸웠잖아요 한번 처음에 듀얼 때. 아 그렇게 된 줄 알았죠. 그렇게 될 줄 알았나. 가자. 제가 보스면은 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이즈 좀 봐. 데미지. 아. 데미지 따위 필요 없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한 대도 안 맞는다 나. 필요 없어. 으아! 아 잠깐만. 모으는 게 약간 좀 몰랐어. 말하자마자 맞네. 닥치고 할걸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아, 막지 마시고요. 30% 정도에서 쏘네. 좋아 좋아. 모아서 쓰기에는 얘가 좀 빠르다. 때리기. 아, 바로 모아도 바로 모으면 되는구나. 들어와 들어와. 되게 귀엽게 싸운다. 못 뭉치다니. 뭐냐 아 뭐냐 그거는?
어디서? 건방 중에. 아마 3페이지 썼지? 이거 게임 있네? 안 돼. 안 돼. 또냐? 이미 뭐 4개 던지나? 아, 똑같이 던지면 안 되지.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반칙이었어. 야, 물약 2개야. 아, 안 피해줘, 이거. 막아야 되나봐. 아, 업적 달성했고요. 야, 뭐 잡았으니까 됐죠, 뭐 결과가 어찌됐건. 그쵸? 잡았으면 됐지. 미련 없이 갑시다. 아, 난 적어도 미련 없어요. 자, 가죠. 돌아가는 거야? 저기까지 가야 돼? 아, 귀찮네. 나 혼자 가자. 쟤네 하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쟤네 또 챙겨서 가냐? 이해가 안 되네. 보스전이 재밌긴 하다. 아, 할 것도 많고. 아, 가는 거지? 뭐 잡으라는 거 아니지? 이제 가야 돼. 따라와. 혼자 가는 거야? 따라오는 건가? 750 750까지 있어야 돼. 퀘스트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냥. 이동 퀘스트죠. 근데 건들지 말자. 그 체력 물약인 게 신기하다. 생긴 거는 만화 물약 같은데 체력 물약이야. 이쪽으로 못 갔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 아, 방해하네. 이걸 방해하네, 또. 두 명이서 그것도. 첫 방에서 죽네? 좋아. 그렇지. 여기 아니야? 절로 가야 돼? 아, 절로 가는 길이 저희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 뭐야? 어딘데 그럼? 아주 붙어서 갈 걸. 아, 이거는 시간이 안 맞췄잖아. 가자. 늑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여태까지 하면 늑대랑 서린밖에 본 게 없어. 한 시간 했나? 저쪽 문으로 갈 것 같은데 저기 그걸 왜 뚫어놓은 건지 모르겠네. 돌아갈 거면은. 아, 진짜 시점 진짜. 어후. 아유, 지친다. 그만 돌려보내주자. 저거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야? 어째 궁상 생겼네?
35원. 아 깜짝이야. 50원. 아 회복하는 거야? 아 회복하는 거구나. 아 그랬구나. 아, 몰랐지. 자, 일로 갑니다. 혼자 와 있었네 귀신같이. 아 웃기지마. 뭐야 15개 뭐하라고. 아이템 주워오라는 거지?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진짜로. 싸우라는 거면은 그때 또 15마리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저쪽에 많지 않을까 저거에. 여기 다 있지 않을까? 여기 말고 딴 데 없을 것 같은데? 7개 더, 7개 더. 11 12 어디 어디 어디. 이번 거 퀘스트 깨서 자금 들어오면은 팔 찍을 것 같은데 어때? 아 여기도 있네? 이런데 있냐? 저기도 있네. 늑대랑 싸우라 이거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안 부르네? 이제 이 동네 애들은 아니야. 그렇지. 한번 펜던트를 사볼까? 아 이거 솔직히 끝까지 안 갈 것 같고 사보자. 어 이거 사는데 돈이 들어가네. 어 그렇네. 하나만 올려볼까? 여기는 올렸으니까 이거 올려보자. 취소. 참고. 아무 없어? 넌 왜 안 들어가냐? 못 간다구냐? 일로 갈 필요가 없어. 저쪽에 있어. 있으면 좀 맵에 표시라도 띄워줘.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양심 있으면 15개보단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하나 숨겨놓은 거 없니? 이거 다 뜯어가. 아니 이게 저거랑 이거랑 뭔 차이라고. 난 뭐 저... 뭐베 여기 계신 줄 몰랐죠. 어우 야 물약까지 줘? 좋은데. 나무판장 아무래도 여기 있진 않겠지. 다리 근처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빨리 올라가자. 한 조각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아 여기 시점 왜 이래 진짜. 없어 진짜 없어 한 조각이. 어디 지나왔나 내가 그냥 보고. 요즘 게임 좀 많이 해서 정신이 없거든요. 안 보이는데?
아, 그만해. 아, 진짜. 정말. 가자. 이씨,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저런데 있을 리가 없어. 이쪽인데. 이제 이거랑 내가 들고 있는 남부 판자랑 다른 게 뭐야? 이거야? 아, 너무한 거 아니냐? 가자. 저. 이렇게 고칠 거면 나무도 소환해서 그냥 붙여버리지 그랬냐. 저기 나무 뜯어서 고치고. 저기로 가라고? 이 뚫려서 이리로 가라는 거겠지. 좀 많이 주네요. 체력은 좀 적게 차는데. 오, 뭐 나왔어. 잠깐만. 경험치는 똑같이 주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조각. 이건 뭐냐? 가보자. 아, 너무 흔들려, 진짜. 여기 먹으면 우리 집 되나 보다. 아군도 불렀어? 아니,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되는 건데? 아,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되는. 아주 서커스를 한다. 때려봐. 아, 이쪽이야? 아, 휘두르는 쪽으로. 휘두르는 쪽으로. 말을 하지. 몰랐지. 막아야 되는 건 줄 알았잖아. 뭐가 좀 위치가 좀 애매하니까 둘중 하나 같긴 한데 들어오는 방향이 리듬 게임인데 이젠. 시간 잘 안 되잖아. 그러면은 피할 거리가 안 나오잖아. 시계. 진짜 다시 와 들어와. 이게 변명 같겠지만 진짜 애플레이어가 잘 안 먹히긴 해요. 너무 변명 같지만 안 먹히긴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라고. 시간제 하지 말라고. 치고 쳐내고. 안 먹힐 때가 좀 있어요. 그렇지. 밈이 업데이트하고 더 안 먹히는 것 같아? 내 소울 체이서도 무덤으로 보내게 하고. 맘에 안 들어. 좀 질린다. 처음에 좀 이것저것 있어서 진행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씩 풀릴 줄 알았거든요. 무기도 바뀌고 건방으로 그냥 방향 맞춰 때려 죽이는 거라. 야, 저거 뭐냐? 가자, 붙자 한번 먹어. 한번 뜨자. 골렘이냐? 비스트가 아닌데 전혀. 언데드랑 골렘이면은 이쪽이지. 저거 양쪽으로 다 피해질 것 같은데? 야, 왜 그게 안 돼? 막자. 막으라고. 레벨 1짜리한테 아이스 골렘한테 죽으면 어떡해? 좀 날렸잖아. 올려.
여기에서부터야? 이게 뭐냐? 잠깐만, 70원으로 준다고? 돈이 얼만데 그러면 원래? 아 이러 이래? 일단 사봐. 저거는 그럼 뭐야? 아, 뭐 나오는지 알 것 같다. 아 이거 보석으로 여는 건데 또? 아 개같은 거 씨. 잠깐 이거 봐봐. 겸치 5. 웃기지 마시고 하나 겸치 1. 아 2. 웃기지 마시고 제발 엔카니에 제발. 어 다섯 개 됐다. 아, 그만하자. 저거 한번 까보자.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이 게임에 볼만한 거 다 본 거 같죠? 예, 내 생각에 건방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같고 무기 같은 건 크게 안 바뀌네요.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예,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이 게임의 이름은 비스트 퀘스트로. 야수들 잡으면서 퀘스트를 클리어해가는 게임입니다. 처음에 설인 나오고 설인을 쓰러뜨렸죠. 그 다음에는 목적이 부여돼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목이랑 달리 판타지 쪽으로 확 바뀌었어요. 제목 달리 판타지 쪽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혀가 잘 꼬이네요. 자. 설인 잡고 늑대 잡는 것까지는 난 그래서 동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판타지 계열로 얼음 스켈레톤이라던가 아이스 골렘 같은 거 나오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미있어요? 재밌게 즐겼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